다음은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의장 서과석입니다. 지쳐가는 계절만큼 녹음이 지쳐가는 6월을 맞이하면서 2023년 포천 로타리 클럽 회장 35대, 36대 회장이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로타리 클럽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내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명예롭게 임하시는 제35대 안신 김희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선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역사회를 위해 새롭게 취임하시는 제36대 서병대 회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회장님을 취임하시는 해산 서병대 회장님의 손수성 수범 아래 헌신과 봉사로 우리 포천 로터리 클럽이 하나가 돼서 지금처럼 지역 발전에 기회해 주신다면 더욱더 인정이 넘치는 포천, 살기 좋은 포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 어렵고 쓸쓸한 곳에 희망이 되고 꿈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실천을 계속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고요.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도 지역사회에 애로점을 애써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천 로타리 클럽 제35대, 36대 회장님의 이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고요.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 나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